인간이란 존재는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오늘 하루 순간순간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시계를 바라보며 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계, 방수시계. 쇼핑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시계. 직원에게 물어보니 3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하네. 정말로 될까? 고개를 갸우뚱하다 보니까 내 손목에 딱 맞는 것을 차본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속에 손목을 담그니 너울거리는 물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초침. 흔들림 없는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 많고 믿음 좋다 칭송하는 자 헤아릴 수 없어도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그때에도 시계 앞으로 간다. 숨 쉴 수 없이 답답한 그때에도 시계는 앞으로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열정적을 다해서 헌신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부흥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손길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기도원에 오지 않으셨던 새로운 성도분들이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며칠 전 방을 정리하다가 제가 가끔 정리도 해요. 우리 교회가 지축했을 때 찍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때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저희 교회에서 일했던 부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그 부목사님에게 헌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부목사는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해버렸어요. 헌금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순간 모든 성들이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 헌금 기도인데? 할 수 없이 저는 부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으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부목사가 했던 이 기도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도 내 생각에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일진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고 부족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루 중에 의무적으로 식사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아는 성경들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로 몇 마디 중얼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진지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디만 기도인 것, 말만 기도인 것,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소원만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 적절하지 못한 기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의 적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그 당시에 사정이나 요구에 아주 알맞는다는 뜻입니다. 시의 적절. 우리의 기도도 때에 알맞은 기도를 드려야 하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알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의 적절.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시의 적절한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읍시다. 자, 바로 앉아서 예. 하나님 앞에 그는 마음을 확 열었어요. 모든 가식과 기도용 말투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르짖고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 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시에 적절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럼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도의 시에 적절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 본문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무하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한 후에 실제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의례적으로 인사 차례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영국에서도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합니다. 때로는 기도 부탁할 때 제가 아멘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끙끙끙끙 낼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담당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멘 해놓고 내가 기도 못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기도 부탁의 성격이 정말 과연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멘 하면은 밤새 살아도 해요. 2시 일어나서도 하고 3시 일어나서도 하고 해요. 기도를. 근데 이 바울도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의례적으로 인사 차례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아주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왜 예배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핵심의 증거로서 믿음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부활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믿음은 꾸준히 굳건해져서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까지 막 들려왔습니다. 와, 믿음이 성장한다고, 와,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다고 감옥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녀가 성장하여 유명해지고 성공한 것을 보면서 대견스러워하는 아버지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굳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드려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고 있을까요? 성장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둠에 밀려올 때 주저앉습니다. 믿음의 길에 시험의 낙심, 염려의 장애물이 나타날 때 당황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믿음으로 빛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로부터 믿음을 굳게 지킨 여러분을 칭찬하고 지지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는 믿음, 어제의 믿음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자리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던 믿음에서 주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저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식의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째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승리 못한다. 성신과 능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로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시작하느라.
보세요.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자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영광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모든 형식적인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을 다 소멸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사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앞으로 막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꼼짝 못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근데 앞으로 막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나를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위에 나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의 불에 타고 있는 나를 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하고 악합니다. 험악하고 악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람을 이기는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이 내 영과 혼과 육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 나를 중보하시는 주님을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충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멀지 않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게 될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이후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세 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할 것이고 낙심할 것을 아신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굳건한 믿음의 표현을 하다가도 때로는 세상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험과 고난의 벽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 은혜로 충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용할 은혜, 일용할 능력, 일용한 편안을 매일 베풀어 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낙심의 무덤가로 인도해도 무덤을 이기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해 주세요. 어느 수도사가 평생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주님이 따스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때 수도사는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자기가 살아온 세상과 살아온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다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을 보니까 발자국이 두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 왔는데 왜 발자국이 둘입니까? 그저 예,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동행하였느니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쩔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묻기를, 주님 왜 저 시기에는 한 줄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너가 하도 사망의 골짜기에서 힘들어하길래 내가 얻고 걸었느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도 힘들어해서 내가 얻고 걸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은혜로 동행하십니다. 때로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병들고 염려로 인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등 뒤에 우리를 업으시고 의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을 맞는 순간에도 천사 얼굴로 웃으면서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뻐했습니다.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물질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받아가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참 힘겨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다 같이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웃으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대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몰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 목사님 나 기도가 안 나. 그러면 찬양 불러. 찬양 불러. 찬양 불러라고요.
우리 성기접 집사님, 형님이 목사님이세요. 미남이시고 합동주 목사님이신데 집회 한번 참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어서 갈 때에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이게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은혜스럽대. 우리 찬양자 우리 교회 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아까 가만 좀 있어 봅시다 이랬어. 권사님한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힘을 내세요. 하나님 오늘 기쁨을 주신다. 아멘. 저 얼굴 보세요. 맨날 마사지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녁에 세수도 부흥회 때는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그 이튿날 얼굴이 또 만져주셔도 또 좋아. 그 다음에 내면 깊은 곳에 평강을 주셔. 오늘 아버지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오늘 아멘하고 받을 저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장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기도 속에 발견하는 성도의 시에 적절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모습을, 모든 성도를 향한 무슨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 굳건한 믿음인 것에 감사하며 기도한 동시에 그들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예배소 성도들은 자기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나와 생각이나 삶의 수준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니 예배소의 교회 성도들은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환대하고 집 없는 사람들의 거할 곳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먼 곳에서 고생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의 향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내 인생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들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파벌이 생기고 교만과 우월감과 모욕, 배타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시사 예수보다 높아진 모든 마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겁도 없어. 우리가 우리 생명 우리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회복될 저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전능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상처와 어둠을 주시고 죽음으로 희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세워주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갱가리가 같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에 옮기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오래 참고 원문을 보면 사랑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우리도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요.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유하며라는 말은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보니까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일기장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적어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저렇게 당해도 싹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담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아유, 저거 좀 하나님 꽉 쳐가지고 좀 깨닫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 저와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풍성임에서 인내하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좀 얼굴 좀 봐봐요. 눈 좀 바라봐봐. 예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성도로서 시의 적절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옆 사람 좀 보고 나를 봐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 성장하는 믿음. 예배소 성도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지식에 머무는 믿음을 벗어나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맡깁시다. 내 행동, 내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를 의지하여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인내하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나의 믿음이 장성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